친구들 안녕. 여기는 창의팡팡 미술놀이터예요. 저 한희쌤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들을 함께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도형들로 그려봐요. 창의팡팡. 오늘의 주제는 짜잔, 우주.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림들로 우주를 채워볼까요? 그럼 한희쌤이 고른 오늘의 도형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에는 동그란 반쪽 원으로 외계인들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기를 조금 더 늘려서 네모난 몸을 만들어주고 동글동글이들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우주선의 밑에를 이렇게 치마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여긴 창문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렇게 그려주면 우주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쁘게 색칠해볼까요? 이렇게 반쪽 원으로 그린 우주선도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 이번에는 긴 네모로 무엇을 그려볼까요? 한희쌤은 우주여행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번엔 긴 네모로 로켓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 먼저 로켓 위에 머리를 하나 그려줄게요. 띠도 하나 들러주세요. 그리고 로켓의 창문이 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띵띵띵 봇도 박아주고 그리고 로켓의 팔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친구들, 로켓에서는 불이 나오잖아요. 이번엔 밑에 불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불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로켓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쁘게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긴 네모로 로켓도 완성! 창이 팡팡! 우주 완성! 짜잔! 친구들, 어때요? 세모 외계인 친구, 반쪽 동그라미 외계인,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행성, 외계인들의 우주선, 우주를 여행하는 로켓. 어때요? 다양한 그림들로 우주가 완성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생각주머니에서 떠오르는 그림들로 자신만의 우주를 그려보세요. 친구들, 오늘도 그림 그리기 재미있었죠? 그럼 친구들, 미술놀이터에서 또 만나요. 창이 팡팡! 모두 안녕!